안녕하세요. 네, 아르나인 TV 아르아르 아르아르 네 아르나인입니다. 네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쇼의 두 번째 이야기 쇼 관리에 대한 꿀팁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준비물은 바로 어느 집이나 있는 일회용 비닐 장갑, 애기 머리끈입니다. 네, 다이소에서 살 수 있고요. 한 1,000원? 1,500원? 하나 사서 정말 한 2-3년 쓰는 것 같아요. 네. 먼저 이렇게 쇼크를 완성한 다음에 텐셔너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. 텐셔너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, 먼저 비닐을 씌우기 전에 이렇게 적당히 감아 놓습니다.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몇 바퀴 돌리는지 세서 양쪽을 똑같이 돌리고 있습니다. 작은 거는 15바퀴가 최대고요. 긴 쇼크, 프런트 쇼크는 20바퀴가 최대입니다. 일단 먼저 한 10바퀴 정도 감아 놓고, 네, 이렇게 감아 놓고, 그 다음에 일회용 비닐 장갑을 길이를 생각해서 한 이 정도 네, 잘라주시고, 이 비닐 장갑에 막혀 있는 부분을 이렇게 길만 내주세요. 살짝 가위로 살짝 길만 내주시고, 네, 여기다가 댐퍼를 강제로 밀어 넣습니다. 이렇게 강제로 밀어 넣으면 그 길난 곳이 늘어났다가, 네, 다시 이렇게 비닐이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딱 볼핸들을 딱 잡아줍니다. 이렇게 공간이 없으면 먼지가 들어가기도 힘들겠죠. 네,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은 이 아까 애기 머리 고무줄, 이 텐셔너 사이에다가 두 번 이렇게 감아줍니다. 두 번 감아주고 이 남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까주세요. 네. 그러면 텐션 조절을 이 텐셔너 사이에 고무줄을 껴놨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돌려주시면 돼요. 동시에 이렇게 네. 동시에 같이 뭐 조여주거나 동시에 같이 풀어주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텐션 조절이 되고, 이 비닐은 쇼 움직임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. 네, 이렇게 비닐은 가만히 있고 쇼만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. 네, 이렇게 되면 뿅뿅 뿅뿅 네, 완성이 됐습니다. 이렇게 되면 쇼를 정말 오래 쓸 수가 있어요. 제가 한 두 달 쓰고 이 비닐을 벗긴 다음에 쇼크 압력을 봤을 때도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. 포인트는 오링이나 샤프트 대부분 다 새 제품으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비닐을 씌워주는 게 좋습니다. 이미 뭐 샤프트에 기스가 나거나 오링에 상처를 입었으면 이렇게 해도 오일이 새고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샤프트도 보호가 되고 오링이 보호가 되니까 쇼크도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. 이 치명적인 단점은 좀 간지가 안 나요. 이게 간지가 이 차에다가 딱 꼽으면 간지가 안 납니다. 하지만 어차피 이 차 위에는 이 바디를 씌우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댐퍼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컨트롤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. 이렇게 뿅뿅 뿅뿅 착각 네. 예, 처참합니다. 이렇게 보이십니까? 먼지. 예, 이 먼지를 근데 벗겨내면 약간 조금 성가실 수는 있어도 이렇게 벗겨내면 네, 이렇게 벗겨내면 오호 보이십니까? 아주 깨끗합니다. 네, 저는 대부분 킷을 야외에서 굴리기 때문에 이런 비닐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. 네,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차의 컨디션도 떨어지고 이것도 빨리빨리 소모품이라서 갈아줘야 되고 해서 이런 방법을 한 2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. 2년 전에 아는 형한테 배웠을 때는 이 텐션 조절이 좀 힘들어가지고 처음엔 좀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
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. 네,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. 네,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? 네, 1편의 영상은 바로 이 본편, 2편을 만들기 위해 만들었던 비디오입니다. 네,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. 네,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 다음 비디오 때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잠깐만요! 잠깐만!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